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인데요. 2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함께 지나는 홍대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 상가를 찾아보러 상권하면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대구역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자, 상가 찾아볼 입지 환경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상가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종부세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월세를 받아서 종부세를 내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심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가장 그래도 나중에 집가 상승이나 안전하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포구 연남동이고요. 마포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마포구는 한강을 또 아래쪽에 갖고 있고요. 공덕 업무단지와 그리고 상암 DMC 이렇게 업무단지 두 개를 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온 뉴타운 그리고 위쪽에 위치한 북아이온 뉴타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리고 염리동 그 재개발 이렇게 해서 계속 신축 아파트들로 계속 바뀌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제 굉장히 상권이 강북에서 가장 발달된 곳인데요. 바로 그 기점이 되는 게 이 홍대 입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담동은 홍대 입구역과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자, 홍대 입구역에는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 그리고 2호선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원정 홍대선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신촌역과 그리고 바로 공덕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신안선선과 서부선이 바로 닿는 곳입니다. 앞으로의 이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홍대 입구역에 교통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강남권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 당산역과 이용을 하시면 5호선을 통해서 여의도 그리고 9호선의 급행을 통해서 강남까지도 아주 수월하게 가실 수 있고요. 당연히 김포공항이나 이런 쪽 접근성은 굉장히 좋죠. 이곳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임대 수요의 탄탄한 점은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8개의 대학교 상권을 갖고 있다는 점과 교통망을 바탕으로 한 직주근접 상암 DMC와 여의도 그리고 용산 바로 종로까지도 바로 아우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입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오늘 그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경의선 숲길을 끼고 있는 연남동 카페거리 이 고 라인 쪽에 있는 바로 그곳이고요. 홍대 입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남동은 바로 연트럴 파크라고 불리시는 게 더 익숙하시죠. 예, 주택을 개조해서 이런 상점이나 카페, 근린생활시설들이 양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즐기시는 곳이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내에서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많은 곳이 또 연남동이 되고 있고요. 유동인구는 또 5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일동, 역삼역에 하루 그 평균 유동 인구가 이 정도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인구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그만큼 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계속 보시면 매년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연남동입니다. 연남동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식업 점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연남동 맛집 이런 그 해시태그나 굉장히 그 인기가 많습니다. SNS상에. 그리고 영업기간도 굉장히 짧은 건데요.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거는 꼭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이 트렌드를 반영하고 계속해서 트렌드를 반영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서울시 평균이 17%였는데요. 지금 연남동의 임대료 상승률은 거의 30%대로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연남동은 사실 법인들이 빌딩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개인들도 이 시세 차익을 되게 단기에 보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 규제가 있어서 좀 작은 것들로 투자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특히 그 강점이 연남동과 그리고 강남역은 코로나19를 이겨낸 상권입니다. 공신률이 가장 낮았죠. 그만큼
탄탄한 상권이다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홍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호재들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교통 좋아지면 그만큼 상권이 더 발달한다라고 제가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대에 바로 이 연남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상수역, 합정 상권, 망원 상권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안쪽으로 또는 그 바깥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밑에 당연히 공원을 바탕으로 한 한강 라인의 관광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권들이 계속 그 틈을 메워가면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상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마포구 연남동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상가에 굉장히 많은 문의 연락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마포구 연남동의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네, 상권은 그 발달을 하려면 교통환경이 좋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주변의 정주인구입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소비력을 갖춘 새로운 신흥 주거촌이 마련돼야만 그 상권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마포구에 지금 아현 1구역 지금 재개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부가현 2구역과 3구역. 그래서 앞으로 완성이 되면 앞으로 만 세대가 더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DM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청약이 시작됐죠. 일반 청약이 수색 증산 뉴타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아니지만 바로 마포 DMC랑 붙어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 지금 DMC역과 그리고 수색 역세권을 잇는 바로 이 라인의 수색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과 편의시설 그리고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연남동의 상권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안산선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한 것이 공덕역입니다. 마포구의 대표적인 바로 업무단지고요. 이 공덕역까지 2024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홍대 입구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서부선 경전철 역시 2028년 개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랑 관련 있는 게 2호선 신촌역과 6호선 광흥창역인데요. 이 접근성 또한 홍대 입구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강북횡단선도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원종 홍대선은 바로 직접적으로 홍대 입구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요즘 전세를 반전세로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월세 수익을 많이 기대를 하시거든요. 상가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 캡처해 놓으셔서 여러분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편의점으로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 130만 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대출이 지금 최대 거의 70%. 2억 2천까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7,800에서 8,500만 원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